안녕하세요, 김지효입니다. 반갑습니다. 겨울철 피부관리 꿀템 프렌치 스네일 올리브온 크림. 속당김이 심하신 분들 아닌가요? 나. 예. 촉촉한. 시작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오늘은 뽀얀 피부와 보공이 없는 피부를 자랑하는 KBS 기상 캐스터 김지효 씨를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 KBS에서 오후 2시와 5시 뉴스를 맡고 있는 기상 캐스터 김지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겨울철 피부관리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김지효 씨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근데 저보다 언니가 더 피부가 좋은데요? 아니에요. 완전 빛이 나잖아요, 지금. 아니, 보이죠? 요즘 가진 노력을 해가지고. 가장 큰 노력 어떤 건가요? 가장 큰 노력은 피부과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오, 역시 머니가 있어야 예뻐지는 건가요? 네. 규칙적인 피부과 방문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런데 또 우리가 이게 매일 그 돈을 들여가면서 피부과에 갈 수가 없잖아요. 집에서 하는 홈케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제가 먼저 그러면 제 피부관리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사실 굉장히 그 화알못이고 저도 저는 사실 몇 개 없어요. 일단 첫 번째가 바로 이 에리테마 진정 솔루션인데요. 제가 사실은 화장을 막 아침부터 밤까지 종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또 방송 화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피부가 금방 건조해지고 또 잘 씻지 못할 경우 피곤해서 그럴 경우는 막 붉게 홍조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저는 병원에서 추천을 해줬어요. 약간 냄새는 좋진 않아요. 약냄새야. 그런데 굉장히 맑고 이렇게 투명한 스킨 대신 사용하거든요. 시술한 다음에 진정을 시켜줍니다, 피부를. 저는 비싼가요? 이거요? 아니요, 25,000원? 오, 괜찮다. 되게 대용량이에요. 에센스는 또 여기 아토클래식이라는 에센스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것도 스킨 다 쓰고 있었는데 제가 잠깐 이걸로 이탈한 거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아토피 피부에도 좋고 건성 피부에도 좋고 굉장히 천연 성분만 들어가 있어서 좋다고 해요. 이렇게 젤 타입으로 이렇게 나와서 벌꿀 같은 느낌이야. 네, 이거를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톡톡톡톡 발라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에센스 다음에 저는 크림을 바르기도 하는데요. 겨울철은 더욱더 피부가 건조하잖아요. 충분한 보습과 영양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로션, SK2 로션. 근데 거의 다 써가요. 네, SK거는 확실히 그러니까 맑아지는 느낌도 있고 좋긴 한데 단점이 비싸다는 거. 그치, 너무 비싸. 함부로 살 수 없는 SK2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소개해드릴 게 바로 프렌치 스네일 올리브온 크림입니다. 오.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되게 특이한 게 이거는 또 이렇게 클로즈 했다가 오픈하면 우와 올라와요. 신기하죠? 이거는 이제 마지막 저는 이렇게 로션까지 다 바르고 마지막 보습 정말 크림 단계에서 바르는 크림인데요. 이게 언니 한번 만져봐요. 진짜 보이시나요? 되게 이렇게 뭐가 늘어나? 저처럼 건조한 피부한테는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이것만 바르고 자죠?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피부에서 광이 나요. 그리고 향도 굉장히 좋아서요. 이 향을 이걸로 잡아줍니다. 달팽이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일단 올인원 크림이어서 미백도 되고 주름 개선도 되고 또 보습도 좋고 제가 추천해드리는 크림입니다. 저희 같이 이렇게 막 많은 거 바르기 싫어하시는 분들 이거 하나만 발라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유수분 조절이 돼서 피지 관리에 굉장히 좋고 저 요즘 눈가에 주름이 엄청 고민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눈 주름에 발라주면은 아이크림 대신도 이렇게 발라주면 굉장히 주름 개선에도 좋고요. 구성력이 강하다. 이 속당김이 심하신 분들한테 저처럼 건성인 피부에게 정말 좋아요. 그리고 한 번에 끝내고 싶은 분들 막 여러 가지 안 바르고 하나만 바르고 빨리 자고 싶다 하시는 분들
추천해드립니다. 원래 올인원 크림이 네. 그러니까 하나만 바르면 뭔가 부족할 것 같잖아. 안 그래요? 엄청 리치하고요. 영양분이 아주 듬뿍듬뿍 있어서 근데 지금 발랐는데 되게 반짝반짝 빛나요. 촉촉하다. 그래서 언니한테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잘 쓰시길 바랄게요. 오, 감사합니다. 오, 예. 아 제가 이거 바르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인스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알겠습니다. 요새 팔로워가 줄고 있다는 그런 슬픈 소식이 있어. 그리고 마지막 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이요. 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이건데요. 라네즈 수분크림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1일 1팩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거든요. 하루에 하나씩 하고 자면은 굉장히 좋아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이게 뭐냐면 슬리핑 마스크예요. 제가 거의 다 쓰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 전에 이제 크림 바르고 발라도 되고요. 마지막 단계에서 얘를 이렇게 얼굴에 다 바른 다음에 그다음 그대로 자고 그다음 날 일어나서 이제 세수를 해주면 이제 되는 그런 팩입니다. 그래서 너무 간단해서 이걸 좀 사용하고 있어요. 얘는 얘랑 같이 나올 립. 이거 왜? 진짜 이거 슬리핑 마스크. 자기 전에 여기 이렇게 바르고 자면은 그 다음날 이제 촉촉한 입술을 네 만들 수 있습니다. 자꾸 놀리고 싶어. 큰일 났어. 그래서 촉촉한. 저의 이제 피부 관리는 이렇게 끝이 났고요. 그러니까 관리라기보다는 제가 어떤 제품을 쓰는지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다 가지고 왔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제이미 언니가 소개해 주시죠. 아 저의 스킨케어요? 네. 전 진짜 화해 못인데다가 관리를 최근에 얼굴이 뒤집어지고 난 이후에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단 클렌징이 가장 중요하다. 바이오더마 얘기가 엄청 많이 홍보가 많이 됐었어가지고 이걸 사게 됐는데 이게 좋죠. 나도 이거 되게 좋더라고. 이게 저는 어떻게 받게 된 거냐면 제가 사실은 세수를 그렇죠. 자주 타고 잘 때가 있었어요. 밤 뉴스 알 때. 지효 때문에 세안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중 세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 친한 대학교 친구가 제가 그런 사실을 알고 이거를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언니, 이거 그냥 침대 위에다 올려놓고 자기 전에 그냥 이렇게 문지르고만 자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추천해줬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고 제일 좋은 게 물 세안 또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거는. 아, 네, 맞아. 물 세안 안 해도 된다. 이것만 해도 돼요. 얼마나 저처럼 이렇게 게으른 사람한테 최고의 제품인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네. 저는 이거 계속 오랫동안 썼거든요. 오리진스. 오, 이건 홈클렌징인가요? 홈클렌징입니다. 오. 요즘에는 이제 피부 상태에 따라서 너무 건조하고 땡기면 요걸 하고 노니 비누 같은 걸 써. 꿀피부에 가장 지름길은 세안을 구석구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세안을 끝낸 후에는 그 다음으로 추천받았던 게 이 인글리. 이거 되게 유용하대. 요즘. 이게 뭔데? 그 에센스? 되게 그냥 물 같아. 피부과에 다니면서 들었는데 이런 물 같은 성분인 것들 있잖아. 요게 피부 안쪽으로 깊숙한 쪽으로 들어간 애들이고 그 다음에 크림 제형이나 이런 그런 애들이 젤형이. 겉에 바깥쪽 수분막을 형성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세안이 끝난 다음에 저는 그 두 가지 타입의 스킨을 쓰는데 그날 피부 상태에 따라서 더 깨끗하게 지우고 싶다. 요럴 때 쓰는 게 이거. 요게 이제 각질이나 그런 묵은 노폐 화장품 같은 거를 이렇게 제거를 해준대요. 아까 이런 바이오 요런 애들 이런 거 없을 때 화장을 지울 때 스킨으로 지우면 돼. 그럼 화장품 녹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 나는 근데 차인박이 맞더라고. 이게 봐봐. 보면은 이게 뭔데? 이게 그냥 스킨이야 얘가. 아 스킨이야? 그냥 스킨이야. 근데 이제 각질이 자연스럽게 탈락이 되는데 안 되는 애들 있잖아. 죽은 각질 때문에 이 하얗게 화장 뜨는 거 있지. 조금 식어지는 거. 그거랑 피지가 올라오는데 그 탈락이 덜 된 각질한테 막혀갖고 염증이 생기는 거야. 나도 각질과 그 대결을 못해. 이거 이렇게 지우는 거. 그럼 또 빨갛게 되거든. 그래가지고 그걸 못하는 그러니까 요거를 굉장히 이것도 좋은 제품인데요. 이거 좋은 제품이에요. 자 이렇게 기본을 깔아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자기한테 맞는 걸 이제 영양분을 공급을 해줘야죠.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에센스는 요거 두 종류. 얘는 그냥 쓰는 거야, 사실. 이거는 트러블을 좀 완화시켜준다고 그래서 이거 살 때 같이 샀어, 차앤바. 뚜렷한 효과는 모르겠습니다. 아, 이런 솔직한 후기 좋습니다. 이거 뭐. 달봉아! 뮤제나 형태인데. 달봉이 왜 안 와나? 여기 보세요. 대박. 우리 달봉. 달봉아, 저거 봐! 저거 봐! 우와! 야, 이게 뭐야? 이거 어때요? 아니, 달봉아. 귀여워. 자, 봐봐, 귀여워. 달봉이도. 자. 아무튼 그 이후에 오늘은 진짜 너무너무 피부가 건조했다 하는 날은 이거 그린 프로폴리스 이거 좋아. 오, 한번 발라봐도 돼요? 아, 그럼요. 많이 발라보세요 지금. 오, 되게 리치하지? 오, 저는 되게 리치한 거 좋아하거든요. 약간 얘랑 비슷하네. 그치? 근데 이것도 되게 좋았어 아까. 그 다음에 조금 덜 건조한다 하는 날은 디마르 3 비트 로제 크림. 이것도 이제 천연 성분으로 해서 온천수랑 뭐 이런 걸 추출해가지고 만든 성분이래. 그리고 가끔 이제 이거 빌리프 수분 수면팩. 아, 되게 우리 달봉이도 이쁘질까요? 물어보니까 수분 관리를 잘해야 이 좁쌀여드름이 안 올라온대. 아, 역시 수분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 수분이 꽉 차 있어야 주름도 안 생기고요. 맞아요. 저희의 겨울철 피부 관리 꿀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진짜 사용하는 제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봐요. 안녕.